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우공주 한키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세요. 오늘 저는 귤이탄으로 귤껍질을 이용하여 설깃떡과 케이크용 토핑으로 어울리는 귤병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귤병채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귤병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유튜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인데요. 각자 편한 방법으로 세척을 해주시는데 저는 베이킹소다 그리고 식초물에 오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씻어주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귤입니다. 귤 껍질을 모두 다 제거를 해줄 건데요. 시작해 볼까요? 껍질을 벗기기 좋도록 이렇게 4등분을 먼저 해줍니다. 껍질이 부러지지 않도록 살살살 이렇게 벗겨주세요. 손톱을 이렇게 살짝 밀면은 껍질이 잘 벗겨져요. 이번에는 귤 껍질에 있는 하얀 부분을 모두 벗겨줄 건데요. 이 하얀 부분이 들어가면 쓴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벗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제거하고 있는 흰 부분을 귤백이라고 하고 또 귤백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을 귤홍 또는 붓다고 하여 홍피라고도 부릅니다. 이 귤홍은 폐에 좋은 약으로 거담 효과가 있고 귤백은 위장에 좋다고 합니다. 이제 귤홍과 귤백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대로 5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이제 5분 정도 끓었는데 불을 끄고 건져주겠습니다. 물에 데쳐주는 이유는 쓴맛을 한 번 더 제거해주기 위해서 데쳐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설탕 150g, 물엿 30g, 물 6큰술을 넣고 센 불에서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설탕이 잘 녹고 있습니다. 바글바글 끓으면 귤껍질을 넣고 시럽이 골고루 묻도록 저어주시고 넓은 쟁반에 식혀준 다음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15분 정도 지났는데 수분도 날아가고 잘 졸여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식혀볼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시럽에 묻히고 약불에서 15분 정도 졸이고 꺼냈는데요. 이 과정은 예쁜 색을 내고 싶다면 5분 정도 수분을 날리고 꺼내시고 저처럼 쫀득함을 주고 싶다면 약불에서 완전히 수분이 사라질 때까지 졸이고 꺼내시면 돼요. 완성이 다 되었는데요. 저는 만든 귤병채를 가지고 다음 영상 백설기 편에서 뵙도록 할게요.